가보겠습니다. 정보회의 시작하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뭘 얘기해드렸는데 맥락이 없죠. 네. 네. 사실 모를 땐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올랐는지, 올라야 되는 이유였는지. 뭐 약간 골디락스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뜨뜨미지근하게 한 번에 먹기 좋고. 뭐, 그래서 시장에 쑥 한번 순풍을 탔는지, 뭐, 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맞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또, 이거와는 또 이반되게 움직이고 네. 있고, 또2030 세대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에 열광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현실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이더리움이 한 400%가 올랐다고 하던데, 네. 하루는 아니지만, 뭐, 단기간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900%가 올랐다고 하고, 뭐 그런 뉴스를 보면은 차라리 가상자산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가상자산도 뭐 이제 투자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의 그 거래소의 그 안정성.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이나 그걸 한데 있어서 그 안전성이 담보되는 곳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급보증이라는 개념이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시장을 보면은 뭐 증권사도 예. 마찬가지지만 고객들이 예탁금을 맡겼을 때 예탁금을 분리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기능들이나 제도권적인 제도가 예.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인출하려고 했더니 없더라. 그런 없어졌죠. 사고들이 네. 많이 나기 때문에 황망한 거죠, 그죠? 이런 그 청산 결제와 관련돼서 안전성이 담보된 거래소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가상자산 얘기를 할건 아니고, 한 관심사니까. 네. 자, 그럼 뭐부터 풀어가 볼까요? 그냥 기업으로 바로 가야 되겠죠. 뭐, 이것저것 막 달아봐야 사실은 뭐, 기업이 중요한 거니까. 기업들도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좀 좁게, 약간 그 마이크로티카다라고 하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네. 핀셋 전략을 좀 구가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도 않아요. 네. 자, 오늘 어떤 기업을 또, 해부해 볼까요? 전일 보면 효성그룹이 상당히 강세를 아, 보였죠. 며칠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얼마 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그룹사의 기업들은 예, 효성그룹이죠. 네네. 어제 효성 OMB까지도. 그렇죠. 아, 이렇게 쭉 효성그룹들을 리스팅하다 보면은 효성 OMB는 그 비료 업체인데 사실 효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너무 그렇죠. 좀 그렇게 된것 다른 같고요. 효성그룹의 기업들에 비하면 주가가 좀 제일 무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 그러길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테마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거기. 네. 효성그룹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뭐 타이어 코드면 타이어 코드, 섬유면 섬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산업에서 포지셔닝이 잘돼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휴비스입니다. 휴비스 네. 이 효성하고 관계는 없죠. 효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효성이 이제 효성처럼 효성도 보면은 섬유를 하는 산업이 있거든요. 사업부가. 그래서 국내 화학 섬유 생산량 1위 업체입니다. 화학 섬유. 예. 네. 폴리에스테르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3,761억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삼양사와 SK케미칼이 5대5 동일 지분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는 대주주 구성이 삼양홀딩스와 SK디스커버리가 각 25.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이제 폴리에스테르와 관련된 단섬유 산업이 있습니다. 국내 단섬유. 예. 왜냐하면 이제 폴리에스테르의 그것이 이제 그 섬유가 짧으냐 기냐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단섬유 국내 1위인데 그 특히 이제 그 단섬유와 관련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LMF라고 하는 소재 그 제품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LMF요? 예. 요걸 좀 설명을 로우 좀. 멜팅 파이버입니다. 로우 낮은 멜팅 온도에서 파이버. 녹을 수 있는 섬유란 얘기죠. 로우 템포러리 뭐 멜팅 멜팅 파이버. 파이버. 예. 그래서 저용점 접착용 섬유입니다. 아, 그래도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열을 가했을 때 기존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섬유 같은 경우는 뭐 주부님들 이렇게 다리미를 다리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250도까지 올려야지 폴리에스테르는 녹게 되는데 이 로우 멜팅 파이버 같은 경우는 한 110도
에서 200도 정도만 되면 녹게 됩니다. 녹게 되면서 양쪽 물질을 접착을 해주는 친환경 접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생용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아가들이 착용하는 기저귀 같은 거에 접착제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사용하시는 생리대의 접착제. 이것도 로 멜팅 파이버. 그래서 이 LMF 제품이 전 세계 1위 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제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휴비스가 네네 네. 휴비스의 이 LMF 소재가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타셨을 때 실내 보면 천장 부분에 헝겊이 그 곡선 부분 따라서 유려하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것 거기에도 이 LMF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철판에 저기 붙어 있을까? 네, 그렇죠. 그것도 이 LMF 소재를 통해서 트렁크 내부나 뭐 자동차 내장이나 이런 경우에 친환경 접착제로서 사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차량 내부에 약간 거슬거슬한 그 부직포 느낌의 좀 소재들? 그렇죠. 이제 그것하고 철판하고 붙이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OCA 같은 접착제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 트렁크나 천장 내장재나 뭐 매트리스, 소파, 가구, 뭐 기저귀 생리대 등 이런 친환경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이제 폴리에스터 단섬유이고요. 네. 장섬유는 그 조직이 좀 길기 때문에 장섬유는 국내 마켓쉐어 4위입니다. 1위가 효성 TNC이고요. 19.5%. 네. 스판덱스. 2위가 이제 TK 케미칼의 17%.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휴비스는 마켓쉐어 4위에 되어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 이 장섬유의 용도는 이제 의류용이나 인테리어용, 뭐 카페트를 한다거나 침대 시트, 벽지 커튼, 산업용으로는 뭐 자동차의 타이어 코드 로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와이어 로프로에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토목공사용 보강제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폴리에스터 단섬유, 장섬유가 주로 주력 매출 품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슈퍼섬유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메타 아라미드 섬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휴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상품입니다. 왜 슈퍼섬유이냐 하면은 이 메타 아라미드라고 하는 건 유기계의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초내열성 제품이기 때문에 300도씨의 온도에서도 섬유 조직이 파괴가 안 됩니다. 방화복 같은데 방화복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종사들 같은 경우 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폭발이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공복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한복에도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데. 방한복? 예. 네. 왜냐하면 뭐 300도씨까지 온도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추위에도 그렇게 강한 거죠. 네. 그래서 내열성도 있고 난연성도 있고 형태의 안전성, 전기 절연성 그렇기 때문에 슈퍼 섬유라고 하고 있고 현재 이 시장은 미국의 두펑하고 일본의 테이진사가 과점 시장인데 휴비스가 먼저 개발했는데 이쪽 시장이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섬유 회사이기 때문에 페트병 만드는 산업용 레진도 만들고 있고 네. 산업 자재용 소재 뭐 부직포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부직포와 관련된 시장의 수요가 높아서 회사도 증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직포가 마스크에도 들어가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거기에도 채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티슈도 부직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생 소재와 관련돼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은 이제 거름막, 그렇죠. 멤브레인 예, 소재가 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일발장 전에 이제 엠바이오니아를 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바이오가 들어가는 바람에 네네. 이 바이오 업체들 어제 떨어지면서 같이 밀려버려서 참 황망한. 예, 어제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 관련된 증설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효성은 앞으로 그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그 선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압 네.
납입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탄소 섬유가 들어가니까. 차량 경량화에도 예, 그렇죠. 섬유 자체를 바디에다가 섞어서 예,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일단 경량 골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약간 뭐 비산 방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예. 많이 쓰일 거예요. 네네. 특수 섬유들이. 근데 이 오늘은 휴비스를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만. 휴비스는 이런 그 메타아라미드 관련된 슈퍼 섬유도 있고 친환경용 부직포 소재 지금 기존의 6만 톤에서 8만 5천 톤으로 증설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화학과 관련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 산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ESG라고 하는 개념들이 계속 그렇죠. 지금 뉴스에도 그래서 많이 이 식료품 용기 친환경으로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SPC, 중국도 일회용 용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재 식품 용기 업체와 관련된 매출도 올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PET와 관련돼서 생분해 PET 섬유도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는 생분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생분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에다가 바이오매스를 첨가를 해서 특수 반응을 일으켜서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물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림질도 가능하고 세탁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생분해성 PET 섬유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면 휴비스가 지난달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꿈의 섬유라 할 수 있는 이 그래핀 섬유와 관련된 이슈가 처음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등장하나요, 그래핀? 네. 이 그래핀을 섬유화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핀이 탄소 계열이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뭐 많이 보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흑연, 네. 그리고 연필심. 연필심. 예. 그게 이제 단단해지면 다이아몬드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불에는 잘 타고. 예, 이 탄소에서 이 꿈의 소재 그 고순도 그래핀 섬유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갖게 된 이유는 일단 이 그래핀과 관련돼서는 서울대 스마트 나노 연구팀이 이 그래핀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 그래핀을 그 비상장 업체이죠. 네오 인프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오 인프라가 서울대 스마트 나노 연구팀에 그래핀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섬유용 그래핀 마스터 패치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패치에다가 PET 폴리에스테르 폴리머를 융합을 해서 섬유 원료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휴비스가 협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MOU를 맺으면서 5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꿈의 소재라 할 수 있는 그래핀 섬유가 어떤 면에서 저희한테 좋으냐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탄소 섬유이기 때문에 정전기도 없고요. 그리고 원적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네. 한때 뭐 좀 소재에 적용이 됐던 광고물을 보면은 가수 수지신가요? 네. 신발 밑창에 탄소 뭐 이 계열이 네네. 약간 쓰였던 언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고순도 그래핀 패브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전기도 없고 원적외선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땀 냄새 같은 것도 잘 안 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무 꿈의 소재인데 항균, 네. 예. 항바이러스, 원적외선 그렇기 때문에 꿈의 소재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꿈의 소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소재가 돼야 되는데. 예,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채택되어지고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방진복 네. 그리고 이제 진료하신 지금 방역과 관련된 분들 일단 그런 데서부터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질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방탄복도 가능하겠죠. 군용 방탄은 이제 다른가요? 방탄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탄소 나무 튜브는 너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유리 섬유하고 강화 솜을 통해서 그렇죠. 압축을 해서 제작을 한 네. 그런 패널을 집어넣게 되죠. 일반인들이 방탄복 입고 다닐 일은 별로 없죠. 네네. 자,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네. 휴비츠가 있고 휴비스가 있어요. 스입니다. 네. 네. 이게 사명들이 좀 비슷하다 예. 보니까 휴비츠와 휴비스는 좀 다르긴 한데 휴비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휴비스입니다. 네, 스. 네.
3,700억이고 일단은 한번 4월 초반에 이제 탄소 섬유 그 꿈의 예. 그래핀 꿈의 섬유라는 그래핀 그걸로. 패브릭 뉴스가 이제 회자되면서 네. 한 단계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그냥 현재 그 여타 섬유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 매매 포인트 같은 건 뭐 지금 1차 상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섬유라는 개념보다는 특수 섬유 이런 쪽으로 개발이 좀 진행이 그러니까 많이 되고 있고, 범용서부터 기능성 친환경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지금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죠. 이게 이제 효성 계열사들이 이미 컨버이 형태로 선도적으로 예, 예.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가가 실제 실적과 결과물들이 좋아지니까 네. 그걸 봤을 때 이제 후속적인 기업들도 분명히 따라갈 거다.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ESG라는 개념 또 있고 요즘 저 사실 뭐 원자재 시장 난리하는데 이 커튼 순면도 가격이 뜁니다. 네, 맞습니다. 다 뜁니다. 예. 뭐 거기도 뛰는데 순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합성사나 뭐 케미칼 이쪽을 그렇죠. 관심을 둘 수밖에 예. 없는데 대체제 역할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런 것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품목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어떤 기업이 어떤 얘기들이 또 들리던가요?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면 반도체. 이 산업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그것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 SFA가 전일 시장에서 회자되었던 기업인데요. SFA. 예. 네. SFA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1998년도에 삼성항공의 물류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이죠. 그러다가 현재는 삼성에서 계열 분리가 돼서 현재는 대주주가 DY홀딩스가 40.98% 보유하고 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10.15%, 국민연금이 7.15%로 대주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물류 사업 같은 경우 국내 최초의 물류 자동화 사업을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이다 보면은 그 많은 그 기계들이 움직이고 한데 그런 물류와 관련돼서 특화가 되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산업을 갖다가 적용 산업권을 확대를 시켰고 두 번째로 이제 공정장비 사업 부분이 시장에서 잘 몰랐었던 부분인데요. 이 기존의 물류장비 이외에 뭐 OLED나 차세대 마이크로 OLED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제조 핵심 장비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 정렬 OLED 증착 봉지 진공 물류 장비 기술 장비를 만든다거나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패턴 제조와 관련된 장비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는 라미네이터나 레이저 어블리케이션 장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류와 이런 공정 장비까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솔루션을 토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확대,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확대,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관련된 설비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전일 회자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SFA는 뭐 사실 속된 말로 삼성전자나 말씀하신 삼성 디스플레이나 네. 여기 망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기 어려운 회사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관련돼서 물류면 물류 그리고 공정장비면 공정장비까지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거의 다 들어가죠. 뭐. 물류 위에 공정장비 부분 높아지는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증설하게 되면은 그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서 이제 터 잡고 건물을 올리고 배수로부터 해서 이제 특수한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건물 올리고 장비 들어가고 물류 시스템 만들어니까 SFA 들어가고 네. 뭐 그 순서가 딱 있잖아요. 보면은. 약방에 감초 꼭꼭 그렇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안정성은 상당히 뭐 뛰어난 회사다. 이제 성장성 포인트가 항상 퀘스천 마크였는데 지금 보면 2차 전지 조금 영역을 확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면 2차 전지 다 아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물류 이외에도 공정 장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좋습니다. 또 다른 기업 얘기들이 있죠. 네.
자동차 온라인의 판매주는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계는 아마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네. 우리나라에도 도이치 모터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소개를 한번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주셨고 지금 보면은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미국의 밀러 밸류 파트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사가 있습니다. 그 네. 회사의 CIO가 언급한 기사가 참 와닿는 게 있는데요. 그 밀러 밸류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애플, 아마존 같은 걸 투자해서 대박이 난 기업인데 이 회사의 밀 밀러 CIO가 미국의 2위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체 브룸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였거든요. 이 브룸은 어떤 식으로 성공이 되었냐 보면은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00% 온라인 중고차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고객이 원하게 되면은 미국 어디까지 다 배달해 줍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나서 변심이 돼서 7일 만에 나 이거 반환하겠다라고 하면 도로 가서 다 찾아줍니다. 그런 신뢰를 통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알래스카에 있는데 내 중고차를 팔고 싶다. 부름에 올려서 그럼 부름이 당신 차는 얼마에 우리가 매수 가능합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바로 또 인수해 갑니다. 네. 그런 소비자 신뢰도를 통해서 지금 부름이 미국 중고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2위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1위 자동차 판매계 1위는 카바나인데 카바나하고 비교할 때 부름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름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었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중고차 매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BMW면 BMW, 포르쉐면 포르쉐, 미니면 미니,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 이 복합 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신차도 공급을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중고차 유통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중고차 특히 이제 신차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대기 기간이 뭐 6개월 뭐 심한 경우는 1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도이치모터스가 개런티 해준 중고차 같은 경우는 가격은 조금 일반 중고차보다 비쌀지언정 AS 문제다. 안전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확대가 되어짐으로써 도이치모터스의 안정적인 성장은 추가로 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두 배로 올랐고 네. 영업이익도 급증을 하였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가 고가 예, 럭셔리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도 포르쉐는 본격적으로 더 성장을 볼 수 있고요. BMW 같은 경우도 SUV 모델이 전체 판매 모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도이치 오토월드가 본격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도이치 오토월드 그러니까 이 자동차 시장에서 종합 플랫폼을 시장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도이치모터스는 관심을 좀 저희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하고 나서 그 급등 이후에 네. 최근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재지심패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김영민 매니저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주가가 네네. 이제 뭐 좀 반응을 하다가 시장 전체하고 묶여가지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단기간의 시세보다는 이 도치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장점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 어떤 기업을 탐방을 갔었는데 장애 기업인데 그 AI 뉴트리진이라고 이 차량용 사진들의 데이터를 이제 매우 축적을 많이 해가지고 중고차를 평가할 때 네. 보통은 딜러들이나 정비사가 가서 감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원격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은 감정 평가에 대한 그 객관성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신성장 산업으로 큰 각광을 받겠다. 근데 도이치 모터스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그렇죠. 데이터 업체로 예. 봐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하여튼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보면은 그 기업의 성장 포인트가 좀 보일 수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거 보면은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맞습니까? 네. 네. 시간의 특징주 들어볼까요? 시간의 특징주는 전일 대다수
업종, 특히 이제 철강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철강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이스틸이 플러스 9.95%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 BNG 스틸이 7.45% 강세를 보였는데 1분기 실적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1952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보다 또 406% 증가한 223억 원의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고요. HSD 엔진도 플러스 3.95%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연초서부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용 엔진 업체인 HSD 엔진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KCC 글라스가 시간에 플러스 3.9% 강세를 보였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346%나 급증한 360억 원을 시현했다는 뉴스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단제약이 플러스 3.30% 강세를 보였는데 경구 인슐린 신약과 관련된 임상비용 2천억 원을 해외 제약사가 공급해 준다라는 뉴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도 들어봤습니다. 시장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화요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